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오 사태가 보고서 제출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다시 달궈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는데요. 일본 정부의 개입 노보라에도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네이버에 불법 차별 조치를 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를 중심으로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기업 간 협상인 만큼 자칫 패를 드러낼 수 있기에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강탈 야욕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 등 반일 여론은 네이버에 부담인데요. 지분 매각과 관련 이해관계에 따라 네이버 내부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라인 사태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면 매각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미 한쪽 파트너, 일본 측에서의 어떤 디커플링 전략과 수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현실 가능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 투자해왔던 투자금이라든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기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평가받아서 보상을 받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